부리부리 케이스를 만들어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쿠독입니다. 오늘은 그 짱구에서 나온 부리부리 폼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가 이 게시물을 봤거든요. 이 짱구 폼 케이스 게시물.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이거 만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필요한 게 박스랑 색연필이랑 칼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스는 있고요. 이거 저번에 에어팟이 아니지 맥북 샀을 때 포장지로 온 그 박스, 그리고 칼은 있고, 방금 준비물 챙기려다가 보니까 색연필이 없어가지고 원래 오늘 아무데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색연필을 사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색연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피루비 색연필을 사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그림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박스에다가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로 만들 거니까 이제 이거를 박스를 잘라야 되겠죠? 핸드폰이 제 핸드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얘도 아이폰 쓰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아 박스가 좀 작다 생각보다. 네 이렇게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이제 케이스를 벗기고 해야지. 케이스를 벗기고 요 정도면 괜찮겠지? 네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핸드폰에 이거를 닦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박스가? 되게 엄청 비슷하게 됐어요. 사이즈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맞는다. 오, 핸드폰도 딱 들어가고. 좋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 괜찮다. 되게 잘 됐다. 되게 잘 됐죠. 이거랑 똑같이 잘 나왔습니다. 되게 똑같아요. 이제 선이 좀 더 굵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테두리를 더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더 진하게 이제 만들어줬고요.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칠할 게 두 개밖에 없어서 너무 좋다. 똑같이 얘랑. 너무 깔끔하게 칠해도 5살짜리 어린아이의 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자, 그림은 완성했습니다. 금방 완성했네, 생각보다. 이제 이거를 잘라보도록 하지요. 아악! 안 돼. 됐다. 핸드폰을
오! 핸드폰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 잡아도 들어가요. 이게 딱 끼워져가지고 핸드폰 케이스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짱이죠? 핸드폰 케이스 느낌이 똑같이 나요. 짱이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났고 이제 똑같아. 이렇게 됐고 뒷면은 쇼라지만 이제 앞모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어지러우는 거 뒷정리를 하고 자랑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좌우 반전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완전 똑같죠? 뒤에 부분은 이렇게 조금 허습하지만, 네, 이렇게 앞모습은 이렇게 싱크로율 100%로 완성이 되었고요.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맞췄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디다 쓰죠? 아무튼 뭐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새로운 폰 케이스입니다. 네, 공예 시간 덕분에 그래도 오늘 하루 재밌게 잘 보내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오랜만에 만드니까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혹시 이거 혹시 제가 만든 케이스 가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선착순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